연동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영 입사입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다 어수선한 이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셔서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모가 버린 발달장애 정신지체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삼고 호적에 입적시켜서 키우는 그런 곳을 좀 방문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자기 자녀를 갖지 않고 이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삼고서 헌신적으로 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을 저렇게 순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놀라움에 저는 예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인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친구가 저한테 전도를 해서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었죠. 그 79년도니까 예수를 믿은 지 이제 40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는 사실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목사로서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아예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신학도 물론 공부 안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진짜 부모들이 버린 아이를 이제 자기가 데려다 키우면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그리고 각종 성금과 후원금을 받아서 자기 입속을 채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바로 이렇게 가짜 목사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살아오면서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날까지 별탈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참으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자리를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대신에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여러분, 제가 노래를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들어주세요. 제 다음 바톤을 이어받으실 분은 규명재 집사님이십니다. 다정스런 그대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연동의 별이 빛나는 밤에